골프가 너무 어렵다 하는 골퍼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아, 골프라는 거를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하는 골퍼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요. 이게 골프가 저는 얼마나 이제 힘든 운동인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선수가 아니라면 지금 이 골프를 선수 정도로 뭔가 직업이 아니라면 저는 상당히 재밌게 칠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가장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 그리고 생각을 좀 바꿔서 정말 골프를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인데,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스윙이라는 걸 고민하고 저도 골프를 치게 되면서 훨씬 더 간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골프라는 건요, 지금까지 막 골프를 많이 배웠지만 뭔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골퍼분들은 제가 이렇게 스틱을 놨어요. 근데 처음에 잘 생각해 보면 저도 골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는 그립을 잡아요. 그립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어드레스를 배우고 이 클럽을, 그리고 L2의 동작을 배우죠. 자, 똑딱이를 지나서 처음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프스윙 동작을 배우잖아요. 뭐 90도, 90도. 그런데 저도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서 정말 자로 잰 듯하게 뭐 어드레스 삼각형을 유지해서 그대로 자로 잰 듯이 갔다가 그대로 이제 코킹 시작해서 정확히 접어서 90도 만들고라는 거를 했지만, 결국엔 그런 거예요. 이 동작은요, 결국 이 클럽을 어떻게 잘 휘두르고 어떻게 내가 공을 치느냐에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치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스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 많은 동작을 잘 치기 위해 배웠던 이 동작들로 인해서 혼돈이 오고 몸이 오히려 딱딱해지고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스윙을 가지고도 충분히 칠수 있는데 결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점점 이 간단해지고 뭔가 스윙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가면서, 아, 그렇게까지 완벽할 필요가 없구나. 반 이상만 하면 돼요. 50% 이상, 한 55%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완벽히 할 필요가 없고요. 제일 처음 배운 동작으로 일단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저 또한 이 동작을, 저도 요즘에 조금씩 연습을 시작하면서 이 동작을 하면서 제가 했었던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90도, L2의 동작 하잖아요. 하프스윙 동작. 일단 저는 이게 거의 골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뭐 골프를 30년에 쳤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의 저의 스윙도 공이 안 맞을 때는 그래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스윙이 매번 내 마음에 의해서 내가 조금 힘이 가고 뭔가 불안하면 스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렇게 하프 스윙을 해서 우리는 원 운동을 하면 결국에는 조금의 뭐 리듬의 차이나 뭐 타이밍의 차이로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하프 스윙만, 자, 이 동작만 잘 해주면 크게 원 운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미스샷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상 골프 연습만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도 내가 멘탈이 조금만 좋지 않고 조금만 힘이 들어가도 이 스윙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칠 때는 뭔가 이 원이 이런 느낌으로 찌그러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무리 반복을 해도 골프는 매번 그 상황에 따라서, 특히 내 심리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고 환경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운동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는 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동그란 원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 클럽을요, 잡을 때 항상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틱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스틱을 둔 상태에서 이 스틱을 따라서 헤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었던 이 하프스윙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랬어요. 이 클럽은요, 결국에는 지금 저는 아이언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접혔다가 그대로 다시 접어 올라가면서, 자, 이 동작이 원운동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약간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클럽을 가지고 접고 접힐 때, 약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가팔라요. 가파르다라는 건 어드레스를 했을 때 클럽이 요 정도의 기울기예요. 여기서 접히고 다시 접혀서 피니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원이 그려져야만 원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가파른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러한 원이 가장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낼수 있는 원이고 이 클럽에 따르는 원인데, 결국에는
자, 여기서의 이 생각의 차이가 좀 우리가 몸을 사용을 할 때, 왜 이렇게 지금 저는 팔로만 이렇게 들었을 땐 가파른데, 여기서 내가 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 클럽이 가파른 느낌보다는 약간 완만한 느낌, 내 몸과 함께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클럽이 가파르다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회전됐다는 느낌에 더 집중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을 이렇게 돌릴 때도 있고요. 회전을 하다 보니 여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클럽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뒤로 돌렸던 이 헤드를 그대로 내리면 우측이에요. 그래서 결국 돌렸다가 다시 돌리게 되는. 자, 이러한 느낌으로 스윙이 점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거와는 다르게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이 헤드가 뒤쪽으로 이렇게, 저도 클럽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뒤쪽으로 가면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긴장감이 오면 그 과정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우린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는 큰 공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가장 정확한 건, 자, 이 원을 그리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클럽을 하나 여기에 하면 스틱을 두시고요. 이 헤드가 이 파란색 라인에 따라서 그냥 위로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약간 조금 내 느낌으로는 저는 이런 느낌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샤프트가 내 가슴 위쪽으로 간다. 뒤쪽이 아닌 저도 항상 벗어나서 이 부분이 좀 고민이었기 때문에 내 가슴을 타고 올라갔다가 자 그러면 좀 가파른 느낌이 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로테이션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 클럽은 다시 가슴을 타고 이 샤프트가 가슴을 탄다라는 거예요. 샤프트가 다른 쪽 이렇게 완만한 쪽이 아닌 특히 팔로우스루 동작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골퍼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동작을 그대로 내 가슴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언제 피니쉬로 넘어오느냐? 우선은 이 원을 그리는 느낌을 알고 나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 몸을 돌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왼쪽 어깨로 이렇게 걸어주면 이 동작이 몸의 회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 팔을 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어깨로 가서 이러한 느낌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닌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가슴을 타고 올라갔다 다시 가슴을 타고 올라가서. 자, 조금 이상하죠? 자, 이 느낌을 우선은 이 원을 그리는 느낌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몸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왼쪽을 걸어요. 이렇게 돼야만 결국에는 이원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정확한 길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 텐데 이 동작이 조금 굉장히 좀 가파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가슴 위쪽으로 올렸다가 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슴을 쓱 이렇게 돌려주면서 왼쪽 어깨로 넘겨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이 훨씬 정확하다. 내가 헤드가 뒤쪽으로 갔다 다시 되돌리는 이러한 동작보다는 그러면 손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클럽을 내 가슴 타고 위로 갔다가 다시 가슴 타고 위로 올려주는 이 동작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내 몸도 과하게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팔 동작만 한다고 해도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 동작은 같이 움직여질 거예요. 가슴, 그리고 나서 회전, 요 느낌인 거죠.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뭔가 골프가 정리가 안 된다, 힘들다, 구력이 오래됐어도 뭔가 정타율이 떨어지는 골퍼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클럽을 항상 내 가슴을 타고 올라가면서 헤드가, 아, 이런 길이구나. 이 동작을 한 후에 내가, 아, 이 팔이 원 운동을 하는 걸 정확히 안 뒤에 이렇게 몸 사용을 알게 되면 정리가 되면서 훨씬 더 좋은 골프를 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